내곡동 사저부지 매입대금의 출처인 대통령의 큰형 이상훈 다스 회장이 오늘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. 소환 전날을 병원에서 보낸 이 회장은 예정 시간보다 조금 빠른 9시 50분쯤 특검에 도착했습니다. 이 회장은 조카 시영 씨에게 사저부지 매입자금 6억 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이유와 그 돈의 출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에 들어가서 진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. 다만 돈을 빌려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상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. 지난달 출석한 시영 씨와 마찬가지로 이 회장은 특검 사무실 5층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특검팀은 이 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응급차와 의료진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